지금 15득점 가운데 무려 11점을 3쿼터에 쏟아부었었던 조잭슨 선수였어요. 네. 조잭슨 선수가 외곽을 그렇게 즐겨하는 선수는 아닌데 네. 한번 이렇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오늘 그 3쿼터 중반에 연속 3개의 석점포가 결국 점차 이렇게 벌리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고양오리온의 공격으로 4쿼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칙 정혜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송교창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송교창의 반칙이었습니다. 조잭슨 빙글 돌았습니다. 속이면서 패스 선택 최진수에게 오픈 찬스 안 들어가네요. 완전히 열렸습니다. 최진수의 석점 불발. 완벽한 게 찬스를 내줬는데요. 네. 송교창 줄곧 찾다가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석점포 송교창 연락점차 송교창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연락점차입니다. 이승현 뱅크샷 득점 75-59 다시 송교창 허버트 힐에게 넣어줍니다. 이승현이 수비합니다. 막아 세웠어요. 훅슛 득점 성공합니다. 아, 허버트 힐 선수가 페인트 좀 보고 나서 저슛 그리고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공격을 없애는 것 같아요. 75-61입니다 16점의 점차이. 조잭슨 두 명의 가드가 맞고 있습니다. 최진수에게 내줍니다. 다음 패스 연결 문태정 석점짜리 정확합니다. 문태정. 네, 정희재 선수가 잠깐 방심한 틈에 문태정 선수가 바로 오르죠. 아, 오늘 오리온의 외곽포가 지금 굉장히 KCC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문태정 선수가 외곽이 아마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4쿼터가 네. 됐기 때문에 이제 잘 들어가겠죠. 등번호도 그래서 살까요? 네. 허버트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공격권 고향 오리온으로 선언됐습니다. 네, 힐 선수가 계속해서 항의하는 게 골밑에서 사실 파울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네. 안 불어주거든요. 지금은 최윤 선수가 빼주면서 문태종의 첫 석점포를 만들어내는 장면. 네, 정희재 선수가 살짝 쉬었는데 잠깐 방심한 틈을 문태종 선수가 바로 올랐죠. 조잭슨, 이승현. 다시 조잭슨입니다. 이승현 스크린 네. 자세. 김태준 선수가 힘들겠어요. 석점 시도. 이승현까지 터지는 고양 오리온. 오늘 경기 10개째 석점 슛이었습니다. 아, 외곽이 지금 16개 던져서 10개가 성공을 했다. 지금 너무나도 KCC에게는 힘든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잭슨 선수가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조잭슨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잭슨 선수를 안 막을 수도 없고 또 조잭슨 선수를 막자니 다른 선수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송교창의 석점포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계속된 고양 오리온의 득점 점수가 다시 2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최승경 감독 4쿼터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추승균 감독 입장에서도 외곽포가 너무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를 지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오늘 경기를 떠나서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라도 선수들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태정 선수, 이승현 선수, 허희영 선수도 석점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 던져서 모두 성공을 했고요. 김동우 5개 던져서 4개, 조잭슨 6개 던져서 3개. 아,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그게 빼줄까 하라고. 이대하면 만약 조잭슨 이대하면 실패도 돼 이제는. 알겠어? 하나, 둘, 셋. 네, 조잭슨 선수의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디펜스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확실히 조잭슨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 다 막아야겠다라고 좀 바뀐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이 굉장히 공격이 잘 되는 게 벌써 어시스트가 19개거든요. 그만큼 팀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향 오리온의 오늘 경기 만약 승리한다면 2003년 3월 9일 이후에 12년 11개월 11일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20점 앞서 있는 고양 오리오. 뒤지고 있는 KCC입니다. 허버트힐 빼줍니다. 오른쪽 코너 김태술 트래블링 선언됩니다. 갈 길 바쁜 전주 KCC 또 하나의 턴오버입니다. 아, 지난 1차전에서는 두 자릿수 점 차였음에도 3쿼터 후반 4쿼터 들어서면서 뭔가 추진 동력이 있었던 KCC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목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조 잭슨 따라가면서 손을 바꿨습니다만 불발됩니다. 네, 빨리 나가야죠. 송교창 빠르게 달립니다. 앞에는 김동욱,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송교창 선수입니다. 김효범 허버트를 스크린 걸어주고 한쪽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술 치고 들어갑니다. 멈췄어요. 패스 미스. 턴오버. 네. 전주 KCC. 김태훈 선수가 자신감이 없죠. 지금 사실 전태풍 선수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승패는 결정난 것 같고 또 김태훈 선수가 올라와야지 KCC에서는 플레이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김태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한번 줘보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조잭슨입니다. 활용하겠죠 이제. 잡고 베이스라인 쪽으로. 김태설 상대로 외곽으로 빼주면서 이승현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잭슨이 만들어준 찬스였어요. 그렇죠. 휘슬을립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허버트 선수 또 이승현 선수의 신경전이었어요. 네, 지금 것 같은 것도 힐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파울 안 불어주기 때문에 신경전적인 네.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주 KCC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승현 선수도 파울성 있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힐 선수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런 점은 심판들이 좀 미리 코를 줄어서 안 좋은 모습이 안 나오게 미리미리 끌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4쿼터 현재 6분 33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정말 전투, 전쟁 같은 두 팀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전주 KCC가 다시 숫자를 역전을 했습니다만 이 오리온의 외곽포를 못 막았던 게 현재까지는 뒤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현태를 함께하시죠.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 정말 전쟁 같았던 1차전을 뒤로 하고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쿼터는 전태풍 선수의 멋진 활약이 있었습니다. 팀내 가장 많은 득점 두 번의 득점을 1쿼터에 올려주면서 전태풍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에는 김동욱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1쿼터만 3개의 석점포 모두 성공했고 이승현 선수도 끝까지 상대 양승진 선수를 막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두 팀 계속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치열했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었습니다. 조잭슨 선수가 오늘 흥분하면서 벤치에서는 조잭슨 선수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프타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전반전 쉬고 나온 조잭슨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성공을 성공한 이후에 3쿼터에만 11득점 특히나 연속된 석점 3방이 KCC의 림을 가르면서 점수 차이를 20점까지 벌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조잭슨의 활약 그리고 동료 선수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까지 조잭슨 선수 15득점에 어시스트 7개 포인트가 들어서 만점 활약 그리고 오늘 10개의 외곽포가 터진 고양 오리온이 현재 20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6분 24초 조잭슨 치고 들어갈 때 김태웅의 파울입니다. 팀이 많이 앞서 나가면 조잭슨 선수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다시 조잭슨에게 연결됩니다. 조잭슨 탑에서 반대쪽 김동욱 빠집니다. 김동욱 선수 치고 들어가다 빼줘요. 이승현 베이스라인 쪽에서 두 점짜리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외곽이 있기 때문에 힐 선수가 도움수를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점을 잘 활용하는 오리온이죠. 지금 무려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성교창 다시 힐에게 투입. 이승현의 수비. 김태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송교창 아래쪽에서 잡아냅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던진 공이 림 안쪽을 향했습니다. 네, 송교창 선수도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죠.
83대 63, 20점 차. 조 잭슨 속도 높여요. 올린다! In your face! 그리고 6점이 좀 많죠. 결국 오늘 경기 하나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KCC 벤치 쪽을 계속 보고 있죠. 조 잭슨의 원앤덩크. 네, 조 잭슨 선수가 지금 봤냐라는 네. 듯이 그 조 잭슨 선수에게 당한 선수들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한 명 추가됐네요. 네, 김태웅 선수가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나가자니 이름이 네. 올릴 것 같고 네. 체공 능력 대단합니다. 두 김씨에 이어서 또 한 명의 김씨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조 잭슨이었습니다. 조 잭슨 선수가 돌파 이후에 스텝을 잡으면 네.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버트힐 돌아섭니다. 득점 성공하는 허버트힐. 지금 계속해서 KCC에서는 허버트힐 선수를 이용한 공격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86대 65의 스코어. 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로 봤을 때 크게 앞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아무래도 허버트힐 선수를 좀 활용을 하죠. 조 잭슨. 장재석 안쪽 투맨 게임 시도 장재석에게 다시 조 잭슨 이어받았습니다. 바운파스 장재석까지. 아, 굉장히 유기적인 투맨 게임이네요. 네, 반면에 KCC는 지금 약속된 스위치 디펜스라든가 약속된 디펜스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성교창 활용 수비합니다. 장재석 반패스 연결 반칙입니다. 네, 오늘 KCC에서는 그래도 4쿼터에 성교창 선수가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선언됩니다. 에밀 선수는 지금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볼 수 없는 표정인데요. 아, 그렇죠. 네. 자, 이 양팀 선수들의 챔피언 결정전, 이 전투, 전쟁 같은 승부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리온에서는 조 잭슨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지고 네. 조 잭슨 선수가 흥분을 한다든지 자기 페이스를 못 갖고 가게 되면 좀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 잭슨 선수가 본인이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다가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 잭슨 선수 18득점 어시스트 8개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을 부릅니다. 최진수에게 최진수 스텝 밖도 득점 인정 반칙. 네, 지금은 최진수 선수의 돌파가 좋았죠. 스텝을 아주 길게 들어가면서 네. 찬스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KCC 입장에서도 네, 지금 패스에 들어가서 길게 스텝으로 들어가는 네. 최진수. KCC 입장에서도 이제 3차전을 생각한다면 원정을 또 떠나야 되는데 너무 큰 차이로 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 허버트 힐 선수까지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로 지금 5명의 라인업을 구성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3차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예. 하승진 선수, 에미 선수, 허버트 힐 선수까지 모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최진수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김여범. 네, 오늘 김여범 선수도 아직까지 득점이 없거든요. 더블 클러치 막힙니다. 블락샷. 조 잭슨 좌중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치고 나가요. 반패스 장재석에게 또 하나의 어시스트. 조 잭슨 오늘 어시스트 9개입니다. 김태수를 낮은 자세 살짝 빼줍니다. 중거리슛 안 들어가네요. 정희재 득점 실패. 역대 챔프 최다 득점이 97득점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1일 3보전이었는데 네, 지금은 장재석 선수 네. 맞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승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네. 네. 화면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네, 정희재 선수 발을 맞고 나가는 네. 건데 네. 이 장면에서 이 이후에
네, 정희재 선수 발 맞고 나간 거 맞죠? 네. 정희재 선수, 예. 고향 오리온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앞인데요. 진짜 억울할 때 나온 표정이에요. 네. 정희재 선수가 저쪽 맞았어 할 때 좀 서운 것 같아요. 장재석 레버슬레이어 만들어갔습니다. 천행공 김민구에게 갑니다. 네, 송교창 선수 달리죠. 송교창 베이스라인 쪽에서 날아갑니다. 도전입니다. 정재영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김강선. 네, 송교창 선수가 지금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얼굴을 보면 좀 빨갛게 긴장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오리온 역시도 외국인 선수 모두 빼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허일영에게 오른쪽 코너 김강선 치고 들어가다 던집니다. 립 맞고 튀어나온 공 리바운드 송교창. 김민구가 공 잡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민구 걸립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네, 네. 김민구 선수도 지금 플레이 보면 에미 선수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파울 유도를 잘하나요? 네. 김강선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오늘 전주 KCC도 화승진 선수가 10득점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매경기 더블더블 해주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그 기록이 끊길 것 같고요. 에미 선수 14득점 전태풍 11득점 송교창 10득점째 그리고 허버트 1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KCC 김지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 고향 오리온의 외곽을 막지 못한 KCC에 어떻게 보면 패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요. 그렇죠. 외곽 선수들한테 너무 많은 득점을 줬기 때문에 경기를 뭐 사실 이길 수가 없겠죠. 네. 또 지금 김민구 선수의 자유투도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 두 개 모두 실패. 네. 집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1차전에서는 이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 보였었던 팀이 KCC였는데 네. 오늘 오리온은 어떻게 보면 그 1차전 패배가 야기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오리온 선수들은 트래블링이죠. 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단기전이라고 하면 기세 싸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공격의 공들을 늦추지 않는 고향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오리온, 오리온 입장에서는 1차전에 패하긴 했지만 굉장히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에서 이렇게 바로 살아날 수가 있었죠. 팀 역대 챔피언 최다 득점이고요. 김지우 석점 불발 리바운드 장재석이 번쩍 뛰어서 잡아냈습니다. 정재영 안쪽으로 깊게 넣어줍니다. 최진수에게 밀고 들어와서 돌아서는 최진수 득점. 이제 95대 68입니다. 네, 파울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우중간에 김지우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송교창이 이동해서 잡습니다. 지금 속인 공격 이후에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백보드를 이용했습니다만 김지우의 샷 불발까지. 김지우 선수 한 골 넣기 힘드네요 오늘. 송교창 선수도 이제 조금씩 몸이 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선배 선수들 앞에서 이제서야 자신의 어떻게 보면 테크닉을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재영 직접 쏩니다. 석점 불발. 송교창이 직접 공 가지고 건너옵니다. 김민구에게 내줍니다. 남아있는 시간 이제 1분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정재영 선수의 파울이죠. 정재원 선수가 안쪽 치고 들어갈 때 반칙을 범했습니다. KCC는 지금 팀 파울 상황이고요. 오리온은 아직 팀 반칙 3개째입니다. 김태순. 장재석이 길게 나와서 수비했습니다. 김민구 열려있어요. 이제 투입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김강선 따라붙었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공 흘렀습니다. 정재원이 따냅니다. 넘어진 김민구 장재석에게 노루 패스. 그리고 득점. 네, 오리온 빅맨들이 속공 찬스에서 굉장히 잘 달려주기 때문에 네. 속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김민구 최진수 앞에서 다시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김지우의 석점 안 들어가네요. 김강선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강선 길게 레이업으로 득점까지 올립니다.
지금은 밀려가는 상황에서도 득점을 올렸던 김강선이었어요. 네, 김강선 선수도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강선의 반칙. 오늘 정재용 그리고 김도수 제외하고는 고양오리온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수가 득점. 팀 역대 챔피언 최다 득점 신기록 세우는 고양오리온입니다. 김민구 뒤쪽 김지우에게 다시 김민구 빠져나와서 던집니다. 이번에는 성공하는 김민구입니다. 오늘 경기 첫 석점포였습니다. 이제 경기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고양오리온 정재용 드리블 이후에 결국 득점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이렇게 끝납니다. 99-70에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는 고양오리온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잭슨 선수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국내 선수 중에는 김동국 선수, 이승현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2차전을 많은 득점 차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2라운드 31-30 똑같았습니다만 말씀해주셨던 외곽포 고양오리온에서는 석점포로만 무려 30득점. 반면에 KCC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개 석점포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KCC 입장에서는 2차전을 한번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3차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 경기 대승을 거둔 고양오리온의 크리스 감독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에런 에인즈 선수도 19득점에 12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이승현 선수도 조잭슨 선수에게 경기할 때 조금만 차분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시스트가 23개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팀 플레이를 잘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재밌는 경기를 해줬네요.